오늘은 주말인데 지금 이렇게 뭐 수확도 할 겸 뒷정리가 들돼가지고 좀 다시 나왔어요. 여기 기형교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전부터 바닥에서 눌려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키워봤자 의미가 없어가지고 제거할게요. 이거는요. 이 뒤에 것도 바닥에 눌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모양이 안 이뻐요. 이것도 그냥 자르겠습니다. 흰가루가 왔어요. 흰가루가. 왜? 농약을 한 번도 안 쳐가지고. 얘는 아직 수확시기가 아니에요. 미니 방어막 같은 경우는 색깔이 더 선명하게 녹색이 확 띄어야 됩니다. 제가 수확시기 아니어서 그냥 남겨놓을게요. 이거는요. 그러니까 딱 수확할 때 걸린 것들이 이제 이거와 이게 딱 수확시기예요. 지금 보시게 되면은 녹색이 띄면서 이렇게 하얀 선이 명확히 티가 난 것들이 이게 수확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수확하시면 돼요. 뒤쪽이 수확할 게 많네. 뒤쪽이 여기도 그렇고 얘도 수확시기고. 원래 미니 방어가 이렇게 안 커요. 몇 개 안 달아서 크는 거예요. 몇 개 안 달아가지고. 이것도 색이 선명하죠. 이것도 수확시기. 그리고 달렸을 때 이게 좀 노랗게 달리는 거 있거든요. 이건 결국 다 떨어져. 이거는 못 써요. 그냥 보시면 미리미리 다 잘라주세요. 이런 것들은. 이거 나눔 한번 할게요. 이 미니 방호박이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세 분한테 보여드릴게요. 세 분한테.